자, 인성이 꼬무님은 오늘 대안주 찾기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시장이 뭐 워낙 지금 2차 전지에 극심하게 쏠릴 대로 쏠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 종목 고르기도 쉽지가 않은데, 자, 이럴 때 대안주로 어떤 업종이나 종목을 좀 보시는지 고무님 좀 조언 좀 주시죠. 네, 뭐 대안주를 찾아야 되는데 시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 네. 오늘 약간의 조짐은 보였어요. 오전에 에코프로 관련주, 포스코 관련주들이 오전에 좀 시작한 이후에 잠깐 좀 높게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오늘 지수가 좀 세게 나온다. 그리고 거의 굽히지 않고 계속 올라갔는데 오늘 거래가 상당히 많이 좀 일어나는 오전에 좀 많이 일어나서 좀 걱정을 좀 했었는데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갈 같은 경우에 이제 공매도가 좀 그제 어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올 때까지 올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계속 가니까 뭐 대안 없이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났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꼭지를 좀 찾은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어려울 때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바닥에서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다가 거래가 대량 발생하면 보통 바닥으로 보듯이 꼭지점도 올라가는 중에 거래가 대량으로 터지면 한번 꼭지 그러니까 단기 상승으로 보고 있거든요. 또 오늘 거래가 좀 많이 터졌단 말이 관련주들이 그래서 그렇다면 단기적인 이제 꼭지로 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 장 중에 잠깐 내려갔다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물량을 떨어지는 걸 소화해서 올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다 진짜 초단기 트레이딩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갑자기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반등, 리바운딩을 생각하고 잠깐 샀다가 올라갈 때 다시 파는 세력이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지날수록 지수는 아무래도 종목별 지수는 계속 빠질 걸 예상이 네. 되고 거래는 엄청 쌓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대안주를 찾아야 되는데 대안주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많으셨던 금융주 쪽에서 좀 찾고 싶다 생각이 듭니다. 금융주요. 자, 대안주로 우리가 금융주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 2차 전지에 쏠린 시선을 저희가 좀 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금융주들의 어떤 모멘텀들을 좀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금융주들이 그동안 실적이 좋았는데 별로 그렇게 시세를 못 받았어요. 뭐 이것뿐만이 네. 아니에요. 실적과 관계없이 2차 전지 꼬리표만 달면 올라가는 게 현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소외를 많이 당한 업종이 대표적으로 금융주, 그다음에 이제 제약주 큰 것들 이런 것들이 좀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일단 금융주 쪽에서 좀 먼저 그 대안을 찾아서 한번 가고 싶은데 금융주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금융주에서 지주회사 관련 종목들 좀 찾는데 전 개인적으로 KB금융을 먼저 이제 선정을 해서 한번 보고 싶다 생각이 듭니다. 네. KB금융의 실적이 얼만큼 좋으냐? 많이 좋습니다.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1조 순이익이 1조 5천억이 넘어요. 1분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상반기 순이익이 3조가 넘어요. 영업이익은 4조가 넘습니다. 사상 최대 이익이에요. 근데 주가 별로 안 움직였거든요. 이제는 실적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데 거기에 금융주의 안정, 어떤 성장성 이라고 본다면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 문제는 금융주가 일단 PF 대출의 문제점을 계속 노출시켰어요. 작년에 주택담보대출 엄청 많이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거기에 제2금융권에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는 새마을금고 문제가 생기면서 이쪽에 좀 영향이 있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아직도 PF 대출의 문제는 현재 진행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은 그거 관련해서 이 회사들이 충당금을 계속 쌓아놓고 있어요. 워낙 실적이 좋다 보니까 충당금을 많이 쌓아요. 충당금은 부채 그러니까 이 개념에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빼고도 순이익이 이 정도 사상 최대 났다는 것은 상당한 실적을 냈다는 소리예요. 충당금을 무려 상반기에만 8,400억을 쌓아놨습니다. 이 회사가 그리고 자사주도 소각을 해요. 3,000억 규모 자사주를 이 KB금융에서 소각을 합니다. KB금융은 지주 주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과거에 KB증권과 은행이 합쳐진 회사거든요.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5개 지주회사가 있거든요. 네. 대부분 비슷한데 2분기 배당금도 지원합니다. 배당금도 합니다. 510원 해요. 주당. 1분기에도 배당을 했어요. 배당은 이제 분기마다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회사가 많지는 않은데 금융사 중에서 이렇게 배당을 많이 하는데 KB금융이 상당히 많이 한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KB금융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다 생각이 들고 오늘도 외국인이 거의 30만 주 이상 매수를 하고 최근 그 한 달 동안에 한 100만 주 이상 외국인들은 빠질 때마다 계속 사 모였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사 모으고 계속 그런 게 이제는 바닥을 거의 치는 단계에서 이제 상승 쪽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 30만 주 이상 매수했대는데 전체적으로 외국인 매도는 거의 6천억이 넘었은 부분에서 매수구더려 특기 있게 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전 개인적으로 목표가 한 5만 6천 원 전고점 바로 아래 부분인데 물량대 마지막 전고점에서 물량대가 좀 많이 생기면서 빠졌단 말이에요. 그 물량대 가기 전까지 한 5만 6천 원 목표가 보고 매매하시면 제가 보기엔 단기적으로도 승산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2차전지에 쏠려있는 시선을 좀 분산하면서 대안주로 찾을 수 있는 금융주, 그중에서도 KB금융을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실적도 잘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5% 가까이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대안주 찾기의 키워드로 저희가 김태성 이사께도 키워드를 함께 공유를 해드렸는데 네. 김태성 이사님은 지금 시장에서 대안주 어떤 종목을 보십니까? 일단 뭐 금융주 섹터에서 이제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저도 일단 KB가 이제 가장 단연 이제 앞서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 기업을 제외하고 또 찾아본다라고 하면 하나금융지주 또한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네. 체크돼야 할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1분기에 가장 이 변동성이라는 것에 좀 익숙한 시기를 지나오고 계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이 금융주, 은행주 이것들에 대해서 크게 메리트를 못 느끼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충분히 좋은 성과를 또 낼 수 있는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서 만약 공감이 가신다라고 한다면 이쪽 섹터를 좀 같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하나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 KDB 생명에 대해서 이제 인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뉴스가 좀 있었죠. 일단 비은행권에서의 이제 이 실적을 좀 나타낼 수 있는 사업부를 인수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선은 지금 외형 성장보다 조금 더 큰 외형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금융주들, 은행주들 우리가 지금 가장 걱정시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이 부동산 PF발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이 치명적인 그러한 좀 손실이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에서도 굉장히 좀 깔끔하게 좀 정면 돌파했었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전체 컨퍼런스 콜에서 같은 계열사라든지 관계사에 이 레고랜드 PF와 관련 있는 사업부라든지 기업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제 깨끗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지나왔고 현재 지금 부동산 PF 관련해서도 이제 규모가 큰 기업들과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고 이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실적에 대한 부분에 따른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면서 굉장히 높은 배당금에 따라서 사실 지금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더 이제 매력이 좀 올라가는 매력도가 좀 올라가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 중장기적으로 좀 보실 분들이라면 저는 뭐 KB금융도 좋고 하나금융지주도 좋고 일정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의 자금 일부는 이쪽으로 한번 돌려보시는 것도 올해에는 굉장히 또 좋은 성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